어? 정신 차려! 어? 누구? 외로운 밤이야? 어, 뭐야? 야! 어? 어? 정말 빼내잖아! 아직 안 왔어. 어디에서 찾아왔는데? 우와, 오늘. 얘들아, 안녕. 우린 블링블링 신인 걸그룹이고 해서 왔어. 한 명씩. 누구야? 맏언니, 맏내, 인순이라고 해. 와, 순이. 안녕. 나는 힘 좀 내, 힘 좀. 미경이. 어, 뭐야? 뭐야? 골든걸스의 둘째 미경이야. 아, 이것도 하나. 셋째는 누구야, 셋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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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신혁범. 하이, 만나요. 재밌어요. 누가 봐도 막내. 어쨌든 팬들 사이에서는 골든걸스의 막내는 오로지 윤미 하나라는 거. 막내. 6개월 차이, 6개월 차이. 어, 막내, 막내. 대박. 골든걸스입니다. 지. 호동이가 우리 통이니까 편하게 이름 한 번씩 외쳐주고 가자. 순이야. 나 효범이는 아니 근데 우리도... 시작하자마자 정신 차려 너무 기선 제압하는 거 아니야? 어? 정신 차려! 어? 왜? 누구? 아니 그거 사실 우리 구호야. 어. 정신 차려가? 어. 정신 놓으면 안 되거든. 막 틀려. 아 그래? 틀려. 요즘에 아영의 걸그룹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애들이랑도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되게 좋다. 별로 안 날 거? 안 나지. 베이비몬스터 나왔거든. 아 그랬어? 안녕 우리 베이비몬스터야. 그분들 우리 선배님이셔. 맞지 맞지. 아 베이비몬스터가? 아니야. 얼굴보다 선배지. 여기 되게 빨라. 오래 제비야. 며칠 됐어 며칠 됐어. 여기 더 선배지. 그래? 아니 근데 내가 선배야. 선배. 어머 그래 우리 후배 생겼네. 어, 이제 후배 생겼지? 어, 생겼어. 네. 나 그래서 그것도 봤어. 뉴진스 아니야. 어머니 태어난 연도에 데뷔를 했다고. 맞아 언니. 언니. 아, 어머니가 태어난 연도에 보통 데뷔를 했다. 보통 엄마랑 동갑이거나 아빠랑 동갑인데 요즘은 그런데 어, 네 엄마 태어난 연도에 내가 데뷔했다. 정말 우리 뉴진스 선배님들이잖아. 그래서 아, 손도 올라가는 거래. 어, 그렇지. 아니 근데 여기 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좀 구면 아니야? 구면이지. 한 번씩 딱 구면이지. 엄민아 옛날 오르팍 동사. 나는 효범이 전화번호도 알지. 골대녀. 아, 그리고 옛날에 고은불가 때도 나와줬어 효범이는. 아 그리고 오늘 학창 시절 때 최고로 신고했다. 그렇지. 나도 그렇지. 책 봤지? 그건 아니었나? 누가? 그건 아니었나? 누가? 아니, 나 던질 건 안 줘? 왜 오징어한테 담요 던져? 아니, 근데 내가 얘기 들어보는 게 효범이가 상민이랑 잘 안 돼. 룰라떼. 룰라떼 카드를 찌를 때 진짜 건방졌거든. 아, 진짜? 어느 정도였어? 뒤도 안 돌아봐. 무대에서 보면 싹 사라져.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어휴, 되게 건방져졌구나. 근데 요즘 많이 사람 됐지. 아니 근데 너 효범 선배한테도 인사를 안 했어? 아 바쁘네 바쁘네 그냥 지나간 거야. 저 얘기는 하여튼 매번 거의 각계각층에서 형이 그때 어찌어찌 같이 무대에서 활동 많이 했는데 나는 상민이가 너무 까무잡잡하고 이래서 좀 이렇게 빠다 냄새가 나. 빠다 냄새가 효포 혼자 효포 혼자 효포 혼자 알고 인사하던 연세대 근처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어. 미국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영어 어떻게 뭐 있잖아. 은민 누나한테는 인사했어? 은민 누나는 방송국에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 은민 누나한테 인사 안 했으면 맨발로 맞았을 텐데. 아니 진짜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맨발 싸대기 맞았지. 어, 나도 맨발 싸기. 혼내는 중입니다. 옛날에 인사 안 했어도 좀 봐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아니 이뻐해 우리. 상민이 얼마 좋아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 이제... 아니 근데 효범이가 아이돌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이돌한테 막 한 소리 했다는데 그 무슨 소리를 내가? 아이돌 진짜 이렇게 실물로 딱 보더니 와 아이돌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대가리가 저렇게 작을 수 있어. 대가리가 작을 수 있어. 내가 대가리! 대가리가 난 절대 대가리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얘기하는 단어는 얘가 대가리는 미경 단어야. 얘 단어는 그때 다른 단어인데 난 그렇게 들렸어. 난 얼굴이라고 표현했고 얼굴이랑 대가리랑 너무 다른 그러니까 똑같이 미경이는 그게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대가리라고 난 분명 얼굴이야.
그럼 뭐 방송에서 한 얘기는 아니니까. 아니, 되게 친한 미경이, 미경이 그 대화 코드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단어화해서 이해하는 습성이 있어. 내가 그러니까 와전을 많이 시키지. 근데 새 머리처럼 작아서 대가리라고 할 수도 아니, 없지. 아니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야 니네들 태어날 시기에 뭔 일 있었냐 세상에. 어쩌면 애들이 얼굴이 다. 다 요만하잖아. 아니 자라다 그러니까 얼굴도 크고. 자라다가 덜 자랐다고. 완전 애기 얼굴에. 너무 작으니까. 키도 크고 막. 키는 나 너무 체격 조건도 너무 좋고. 다리는 왜 이렇게 길어? 맞아 맞아. 키 잘 먹어서 그러지. 유전도 있고. 효범이도 다리 길고 키 커. 맞아. 다리 얘기하지 마. 수근이 화났어. 아니 왜냐면은 걔네들 세대의 부모들은 잘 먹고 잘 큰 부모니까 유전적인 게 우리 세대 부모들은 막 전쟁에 피난 가고 불꽃에 겪고 그러니까 수근이 상처를 건드렸어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아니야 수근이 키가 작은 거지 다리 길어. 어 맞아. 고마워 효범아. 전혀 위로가 안 됐는데. 아니 키는 적당히 그렇지. 그냥 다 짧아. 그렇지.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우리 포지션 없어. 메인. 각자 포지션이 담당 포지션이 있는 없어, 건가? 우리 전부 다 메인이야. 없어? 우리 무조건 메인이야. 전부 다 메인이야. 아 N분의 1이야 무조건. B담은 누가 B담? 비주얼 담당. 난데. 어? 아니 근데 처음에 그런 뭐 아이돌들이 그런 담당을 한대. 그래서 왜 비주얼 담당 나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하기엔 너무 크게 손을 들었는데. 난데. 어? 효범이 옛날에 진짜 미인이었어. 옛날엔 진짜? 그럼 지금은 다음에 또 여기 바가지 몰라. 오랜만에 옛날에 진짜 옛날 사진 보면 아이고 깜짝 놀래 깜짝 놀래. 맞아. 아니 지금도 이쁜데 옛날에 옛날에 그때 낯선 사랑할 때 누나 이제 리드 씨가 뭐 하나 되어 부를 때도 완전 옛날엔 인사 안 해서 혼나더니 오늘 또 뭐 아 옛날에 내가 이제 인사 이렇게 꾹꾹하면 대가리 더 주겨라 이랬어요. 아 대가리가 맞아. 근데 혁범이하고 어미까지도 그러면 메인 댄스예요? 그럼 우리 다 메인이야. 메인 댄서, 메인 보컬, 메인 보컬 다. 아니 그래도 경력으로 봤을 때는 순위가 내 중에서는 그동안 댄스를 제일 많이 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렇지. 경력이 있잖아. 순위 진짜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우리 어릴 때 흑백 TV 시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 흑백 시절 피자맨 맞아. 우리가 어릴 때 진짜 춤추고 없었죠. 노래하고 이런 그룹이 없었잖아. 없었지. 어릴 때 되게 충격이었어. 진짜. 인순이가 사공화국 때 활동했었나? 사공화국? 사공화국?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메인 보컬도 메인 댄서도 비주얼 담당도 서로 다 맡았다고 하니까 그 각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네. 진짜 뭐냐 했더니 인순이는 이렇게 대답했어. 철인순이라고. 아. 철인순이. 체력이 좋은가 봐. 설명 안 해도 딱 느낌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에너지. 지치지 않고. 그렇지. 에너지지, 에너지. 아. 그러니까 밤이다 봐. 내가 볼 때는 체력도 체력인데 내가 볼 때는 자기 관리가 남다르잖아. 아니, 관리하는 게 사실은 근데 만만치가 않잖아. 반복적인 어떤 일상도.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나는 무대에 올라갈 때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노래만을 의상을 입고 싶었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아이돌 노래를 내가 뭐 커버를 한다 그러면은 짧은 바지를 입고 싶고 아니면 어떤 때 조금 웅장한 무대 커다란 어떤 의미 있는 무대를 하게 되면 드레스를 입잖아 그럼 드레스도 입고 싶고 그래서 항상 그 준비를 하고 있어 여가수잖아 직접 다 제작을 해? 옷을? 옷을 나는 직접 제작을 해. 아 진짜? 내 몸에 맞는 게 별로 이렇게 없어서 돈이 엄청 많이 들겠네. 집에 재봉틀 많겠네. 다른 데 맡기는데 나는 무대 위에 올라갈 때 돈은 아끼지 않아. 와~ 몸이 이상하게 생겼어. 효범이는 볼수록 나랑 서장훈 섞어놓은 거 같아. 좋은 얘기야. 너 보면 보여줘. 지금도 푸고 다니잖아. 나보다는 나보다는 밝고. 노래가 막 높고 낮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음을 중저음하듯이 하니까. 아니 이게 높게 더 올라가고 이러면 약간 뭔가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정에 충실을 할 뿐 막 약간 이런 느낌. 와 진짜 잘 봤네. 우리 데뷔 46년 차 우리 가수 선배님의 이런 음악 평을 농구 선수가 하고 있는 게 나. 아니지. 너무 나 너무 아니 농구 선수가 아니라.
공부도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래,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느끼는 거니까. 자, 다음은 이제 우리 효범이. 아, 효범이. 골든걸스의 대변인이라고 써놨는데. 대변인.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냥 하는 얘기고. 정치는 무슨. 진영이가 이제 우리 녹음할 때나 노래할 때 아,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요구를 많이 해. 그치. 근데 나는 그냥 오케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효범이는 바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어? 또. 아니 입을 작게 하면서 어떻게 큰 소리를 해? 막 이렇게 바로. 아~ 아니 노래를 하는데 입을 벌리지 말래. 어떻게 노래를 하는데 입을 벌리지 말래. 그러면 이렇게 대팅 중에 그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뭐였어? 우리는 각각 개인이 전곡을 불렀던 사람들이잖아. 그치, 근데 그치. 이거를 잘라서 들어가려니까 감정 연결이 쉽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치. 녹음할 때 앞사람이 노래한 걸 좀 들려주면 좋은데 안 들려주고 내 것만 하래.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게 부르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치. 녹음할 때 어떤 때. 내용이 이제 남자랑 이제 사랑에 빠져서 처음에 얼굴을 보고 그다음에 손을 잡고 이제 나중에 느끼는 그 기승전결이 있어. 그치, 그치. 근데 느껴보라고. 지금은 이제 손을 잡았어. 누나, 손을 잡고 그다음에 뽀뽀를 해야 돼. 근데 그다음 우리는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되지 않나. 아니 5세대 걸그룹에서 아예 안 해본 게 아니라 안 한 지 오래됐구나. 그걸 기억하려면 해본 게 아니라. 다음에는 이제 뽀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할 차례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사 전달로 하냐고. 그래서 막 호흡도 숨소리도 막 내야 되고. 누나 왔어 지금 절정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우리는 그거를 그 못 맞추는 거지.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악보에 있는 악보를 쫙 던지면서 나이가 몇 갠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 웬만한 자극에는 이제 꿈쩍도 안 할 정도의 굳이 뽀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설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지났거든. 이럴 때 정도 되면 들어와? 오케이 즐길게 이런 거지. 아, 바로 진짜 들어와. 설레고. 아, 그래도 레슨한테 받아? 레슨을 받았나? 아, 그러니까 받았지. 96년도에 2부의 경고 끝나고 다음 앨범에 그 속해 있던 노래가 기억 속의 먼 그대. 근데 그 노래가 고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신재용 작곡가가 하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100번은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목이 쉬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내가 노래를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하고 미국에도 그 유명한 가수들을 레슨하는 그 선생님이 있다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 때 세트릭을 찾아가서 1년을 이제 배웠어. 레슨을. 그러니까 뭐 두성, 흉성 뭐 이렇게 배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골고루 이렇게 쓸 수 있는. 근데 솔직히 효범이가 너무 잘 알아. 뭘 알아? 나 아무것도 몰라. 효범이가 나를 알려줘 지금. 두성 내는 거는 효범이가 잘해. 자, 한 번만 내주세요. 내줘. 두성. 다시. 엔지. 와 이게 서장훈이랑 똑같아. 서장훈이. 아까 그거 좀 그거 잘라주고 알았지. 야, 초콜릿 하나 주면. 이거 재수 좀 없는 거지. 똑같아. 똑같아. 편집 받는 게 맞아. 하이브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마그네틱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안의 화제였던 마그네틱 챌린지를 팀 전원이 줄줄이 성공하면 정답입니다. 냉장고에 붙이는 거. 마그네틱. 아니 일단 쓰고라고 뭐 뭔가 하는 거. 알겠어. 여기부터 해야 돼. 이게 그거네. 1월 크고 3월 크고 그죠? 자, 가볼게요. 누구부터? 자, 상민이부터 준비. 음악 주세요. 자, 자 준비. 자, 음악. 자, 1년 주세요. 1년로. 자, 음악 주세요. 여기서부터 왔다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딱 알려드릴게요. 한 번만. 자 보세요. 자 오른손을 내미시고요. 자 보세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뚜뚜뚜뚜뚜뚜뚜뚜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정확히 한번 보여드렸죠.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자 봐요. 뚜뚜뚜뚜뚜뚜뚜뚜 이거예요.
알겠죠? 네. 빠르게. 5, 6, 7, 8. 뚜뚜뚜뚜뚜뚜뚜뚜. 저희 언니 이렇게 안 하고 어렸을 때 칼로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야, 누나가 여기 우리 애기들 갈 것 같은데? 돼요, 돼요. 자, 애기들 가자. 자, 자, 자 우리 애기들 줄 서서. 자, 누구부터 해요? 음악 주세요. 다시 너무 빨라. 아니 원래 빨리 올라야 아니 원래 속도로 아니 잠깐만 한 번 더 하려고 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좀 웃으면서 완전 서장훈이야. 완전 서장훈.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음악 주세요. 맞아. 자 일단 넘기고. 자 다음. 박찬 틀렸어. 다 틀렸어. 둘 셋 넷. 일단 보자. 표정으로 승부하네. 순이는 05년생이야. 이제 20살 됐어. 순이 잘 만나볼게. 음악 주세요. 언제 끝나고? 오, 제일 좋은 곡이 있어. 근데 하지만 땡! 그냥 팀장 땡 드려요. 자. 이거 별로야. 잘라. 남자친구 없어요? 나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아니 이거 진짜 정선배 이거 장충이면 진성업이 신유수라니까 더 잘 돼요. 정답을 맞추면 춤을 추잖아. 오케이. 아 정답 맞추면 춤을 추잖아. 잘라! 아, 또 잘라? 다 자르면 뭘 내보내 그러면. 다 잘라라고 그러면. 자 계속 이어서 다음 음악 주세요! 어머. 이겨야 할 수 있어.
잘했어. 실패 미워. 잡았어. 잡았어. 체기창이야? 잡았대. 체기창이야. 그렇지. 오! 오! 자, 마지막. 그렇지. 자주 오세요? 처음 왔어요. 처음 왔어요. 이거를 오빠도 처음 완전 제 스타일이세요. 완전 제 스타일이세요. 아우 나는 내 스타일이야. 뭐야? 장훈아 축하해. 장훈아 축하해. 형수님 느린 노래만 나오면 바로 불렀어요. 바로 땡겨 그냥. 재수 씨, 재수 씨. 재수 씨 인사해. 형수님. 재수 씨. 둘이 결혼하는 중입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장훈? 난 좋지. 난 좋지. 건물 있어요. 나도 건물 있어. 그 건물 나만 살 수 있어요. 자, 눈빛이야, 눈빛이야. 눈빛이야, 준비해라. 누구, 나? 좋아한다, 좋아. 어떻게 했어? 너무 좋아하는데. 나 어차피 안경 안 써서 안 보여. 아니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면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맞아 맞아. 오케이. 아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그러면